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에 외신도 주목합니다. 논란이 크지만 내 일상에 직결되니 반응도 뜨겁습니다. 또 일명 지옥철을 경험한 윤석열 후보는 GTX 노선 추가를 약속했죠. 두 후보가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타깃 삼은 생활 공약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. 솔깃하긴 한데 다 지킬 수는 있을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궁금증도 함께 듭니다. 표심을 얻으려 관심만 키우고는 공수표가 되는 공약들을 많이 보았기에 유권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냉정히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. 대선이 오늘로 꼭 60일 남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